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겹치러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했죠? 오늘의 콘텐츠는 시장 vs 편의점입니다. 시장이 또 가성비가 쩔잖아요. 네. 아닌가? 요즘 편의점도 가성비가 쩔지 않아요? 시장, 편의점 가성비 다 쩔어요. 근데 시장은 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편의점은 자주 못 먹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게임으로 누가 시장을 먹고 누가 편의점을 먹을지 어떻게 정하죠? 오늘 게임은 옆에 누구 보이시죠? 온난이요. 김PD. 전 안 보여요. 저희가 민PD를 초대해서요. 네. 오늘 게임은 민PD 노래 맞추기입니다. 아. 평소에 사무실에서 노래 엄청 부르시잖아요. 아, 네. 그러시구나. 우와, 김PD도 맛있게! 저희가 민PD가 흐물거리는 걸 노래 듣고 그걸 맞추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뭐 절대 음감이기도 하고. 아! 뭐예요? 아! 라샤. 라샤 같은 표정. 아! 낮은 도플레. 자, 갈게요. 아, 몰라. 항상 이건 근데 뭐 제가 가사를 말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정답! 팀 사랑합니다. 네. 자신 있게 못하는 내 숨어만 있는. 아! 뭐지, 곱쟁이! 아이씨! 나는 곱쟁이랍니다. 자, 1대0. 1대0. 정답! MC봉 땡큐 I love you! 숨겨왔던 노래 아니쥬. 정답! 허각 지야 I need you. 정답! 오, 아, 아 지야. 지야. 1대1. 외모만 보고 내가 나리가 돼요. 신경와서 달라달라 목소리. 누구? 있지. 정답! 오. I'm on my side. 자, 그러면 2대1. 정진 땡! 저 민빈 수고했다고. 네, 꺼주세요. 네. 땀이 너무 살쪄서 그래. 안 나는 건 살쪄서 그런 거야. 저는 시장 먹을게요. 정재열은 시장. 저는 편의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오! 이럴 거면 내가 시장 했지. 첫 번째 음식은 뭐야? 시장 떡볶이 빵인데 편의점 떡볶이 빵입니다. 아니 햄버거 있잖아, 시장 햄버거. 아,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아니, 편의점 햄버거 있잖아, 맛있는 거. 아, 있구나. 그럼. 아, 네, 드릴게요. 그래도 샌드위치가 있네. 아, 아, 아이돌 샌드위치 플러스 4단 햄치즈 크랩 맛살 샌드위치. 이거 햄버거예요? 돈까스가 통으로 들어간 계란. 야, 이거 완전 네가 좋아할 맛이다. 딱 봤을 때. 와. 패티 보세요, 여러분. 와, 이거 미쳤다리. 네. 먼저 먹어볼게요. 네. 아이돌이 먹을 것 같은 맛. 야, 얘가 한 입에 안 들어간다는 건 진짜 크다는 얘기다. 어때, 맛은? 맛은 이거는 맛이 햄버거라기보다는 돈까스 샌드위치 있죠.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와, 아이돌 샌드위치는 새콤달콤하니 느끼하기도 하고 치즈 맛이 싹 나서 저 같은 아이돌이 먹기 딱 좋은 맛이에요. 저도 떡볶이 한번 갈게요. 맛있네? 맛있어? 응. 떡이 쫄깃해. 일반 떡볶이들은 뭔가 흐물흐물? 어,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떡이 이건 훨씬 더 쫄깃한 것 같아. 제작진 떡볶이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이건 맛있겠다. 카레맛 나는 치즈. 알죠? 개맛있는 거. 근데 이거 매콤하네? 이거 먹고 이거 먹어보는 거예요? 몰라.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시장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요. 시장 떡볶이가 맛있긴 해. 야, 떡볶이는 이간이지. 이게 진짜 우연적 떡볶이지. 너무 왔어. 햄버거 먹을게요. 아, 햄버거에. 그거 뭐예요? 빨리 나갈 뻔했어. 햄버거만 먹지 마세요.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뭐예요? 시장 한상찬인데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야, 씨. 완전 수글박상인데? 편의점 도시락 근데 지지 않는다? 아, 우거지 맛있겠다. 나 이거보다 이게 더 먹고 싶어. 와, 저희는 솔직히 이런 것보다 요즘에 이런 게 더 고파요. 맞아. 그렇죠. 딱 제 도시락에 있는 한 젓가락 있는 파스타를 한번 먹어볼게요. 왜 그렇지?
시래기 국수 너무 맛있다. 시장은 일일이 하나씩 사와야 되는데 편의점은 한꺼번에 이게 도시락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판이 그건 있다. 네, 그 뭐 요즘에 막 팔쪽방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딱 한계가 있어요. 진짜 아무리 편의점 잘 나와도 이 깻잎 한 장이 그 맛을 못 따라가요. 그럼 진짜 그건 맞아. 여러분들 깻잎 한 입 하실래요? 이거 못 따라가. 인스턴트 된장국 아무리 잘 나와봐야 이 맛 못 따라가요. 야, 그래도 이 맛 맛있어. 아, 내가 싫어하는 것도 가져왔어. 뭔데? 푸딩 떡볶이. 아니 싫어. 자, 마지막으로 메인 떡갈비 천 원입니다. 하나가 오. 야, 맛있다. 빨리 피자에다가 피자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아마 공감하는 사람은 공감할걸요? 편의점 많이 먹는 사람은 언제 편의점 다시 먹어도 그 맛이 그 맛이야. 그죠? 저는 시장 도시락. 와, 이거 간만에 또 집밥 향기 또 맡았습니다. 뭐 멘트 틀새도 없이 후루룩 찹찹 한 그릇 딱딱 했는데 고기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존나 비하하는데 저도 편의점 도시락보다 이게 좀 더 맛있어. 솔직하게 해야 돼.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돌아온 한식타임. 시장에서 파는 각강정배 CK입니다. 야! 야! 좋아해. 이게 미쳐. 리필 돼요? 리필 돼요? 리필 가능합니다. 아, 좋아. 가능합니다. 네. 이번 게임은 가격 맞추기 게임입니다. 자, 제가 말씀하는 제품을 말하면은 그게 20년 전 얼마였을까를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새우깡입니다. 500원. 땡. 300원? 땡. 170원. 땡. 160원? 정답. 새우깡이 160원이었어 20년 전에? 네, 0입니다. 오케이. 담배깡입니다. 담배 디스. 네. 1250원. 네. 900원. 정답. 어이씨. 오? 오! 어떻게 알아? 1000원 안 됐던 걸 알고. 와, 어떻게 알아? 1000원이 안 됐던 걸 알고.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 아버지 담배 신분은? 그땐 했어. 그 가능했잖아. 맞아. 줬어, 그땐. 자, 그래서 내가 전개할 승! 어떤? 아! 가입시다. 입맛? 아, 갈래! 아, 시원하게 복수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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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입맛! 그 시장 식혜 있죠? 시장 식혜가 짱이야. 머리 깨지는 맛. 닭강정 먹어보겠습니다. 야. 시장 닭강정도 닭강정이야. 시장을 못 따라가, 가성비가.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부드럽고. 아, 겉바속촉 달달해요. 그 밑에 있는 혹시 아니, 그 의식은 양념을 섞어서 드시라 이거잖아. 아, 밑에 있는 양념. 아, 이거 뭔가 있어. 그냥 할 말 아닐 것 같은데. 왜 먹으라 그래. 통평 닭강정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시장 닭강정. 걔는 달달하니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야, 끝판왕 나왔다. 편의점 고기 대. 야, 씨, 미쳤고. 시장. 와, 시장 비주얼 오졌고. 이게 완전 우리가 아는 그 족발이 아니라 진짜 족발이네. 어? 어? 무슨 소리야? 족발. 족발. 아니, 그 우리가 아는 그 살코기 있는 거 말고 이게 족발. 이거 뭐예요? 보쌈이죠? 입맛. 올려봐, 머리를 올려봐, 머리를 올려봐. 설마 할라는 바꾸기? 어떻게 할래? 패스. 이거 하나 더 뽑으세요. 이야.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야. 이거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오, 나 좋은데? 어? 에? 좋아요? 저거요? 정신이야? 나 솔직히 이거 먹고 싶어서.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와, 이거 내 입맛에 맞아.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편의점 족발이 어떤 느낌인지. 젤라틴 먹는 느낌이야. 약간 맛 없어. 저는 편의점을 먹어봤는데. 편의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먹고 싶은 걸 오늘 다 먹어봤는데. 아,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봤는데. 편의점 보쌈이 와 대박. 저는 사 먹는 보쌈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로 뒤지진 않죠, 고기가? 아니지. 아니, 아닌가? 가성비는 얘가. 가성비는 얘가 낫지. 근데 맛은 또 맛있지. 보드로우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편의점 음식 대 시장 음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음식들은 네가 먹었잖아. 그게 봐. 가성비가 역시 진짜 일반 뭐 음식점에 비할 바 없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남길 정도야. 시장의 매력이 그거라고 하면 편의점의 매력은 다채롭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